이미 실수 X에 대하여 자료 쭉 나열돼 있고 6제곱 돼 있네요, 그죠? 그 위에 분자를 보니까 지금 7, A7항부터 그죠? 7번째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죠, 그죠? 자, 근데 이것을 전개했다 치면은 최저, 제일 낮은 차수가 무려 X의 6제곱이 됩니다, 이거. 이게 되는 거야. 자, 그럼 여기에 쭉 가다 보면은, 이게 보면은, A, 5에 x5가 5제곱이 섞이고 더하기 a6에 x6제곱이 나올 거라. 어쨌든 x6제곱에 이거 개수, 이거 a6은 1이 될 거고, 저희가 쭉 됐는데, a1 x 더하기 쭉쭉쭉 됐을 때, 자, 이 부분은 0이 되죠. 0이 되고, 여기 숫자는 있기 때문에 A0 숫자에 해당되는 상수항에 요런 놔두고 맞죠? 자, 요렇게 0이 될 거라. 결국 이거지.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는 나올 수가 없어. 그죠? 0이 되는 거잖아. 그죠? A0 같은 경우에는 X에다 0을 대입하면은 3은 A0가 돼서 A0은 또 3이라는 걸알수 있고. 자,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넣읍시다. X는 1을 넣게 되면은 2 플러스 1에 6제곱 더하기 3은 A0는 3이고, 그리고 A1 플러스 쭉 가서 A5까지는 0이고, 그 다음에 A6은 1일 거고, A7, A8, A12가 되죠. 자, 분자에 있는 거 A7부터 이까지죠. 이까지를 우리 원하고 있는데,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. 자, 요거, 좌변은 3의 6제곱 더하기 3이 되고, 3 더하기 1. 자, 요거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되죠, 그죠? 마이너스 4를 하게 되면은 A7부터 A12까지 더하는 게 완성이 되잖아요. 맞죠? 그럼 이거는 결국은 3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자, 그럼 이 대입을 하게 되면은 3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, 분자는 분모는 A0 더하기 AU, 그리고 A0는 3이고, 그 다음에 A6은 1이 되잖아. 3의 6제곱은 3의 4제곱 81 곱하기 9. 9는 9, 98이 72. 729 빼기 1 나누기 4는 728 나누기 4는 41은 4, 48, 32, 428. 182가 됩니다.